문래 예술창작촌의 외부인의 발길이 부쩍 잦아졌는데요. 고양시의회 도시재생연구회가 새로운 도시재생 방식의 영등포 문래창작촌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지난 7일 고양시의회 도시재생연구회 10여 명이 영등포 문래창작촌에 방문해 문래창작촌의 조성 배경과 세부 설명을 들으며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영등포 문래창작촌은 철제 상가로 유명했던 문래동이 아티스트들이 모여들어 예술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했고, 예술가들이 주최하는 전시회와 공연이 수시로 열리는 곳입니다. 영등포 문래창작촌을 둘러본 고양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기존의 재건축과 재개발의 도시재생이 아닌 새로운 도시재생 방식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곳을 돌아보면서 느낀 바는 민, 관, 또 예술인 협력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도시재생의 개념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고양시로 돌아가면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이 아닌 그런 도시재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한 많은 교훈을 얻고 갑니다. 한편 문래예술창작촌은 2015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로 뽑히는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